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방송 한번 해볼까요? 5월 13일 수요일에 12시 21분 오늘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캠핑장에 손님이 왔대요. 야! 누구냐? 가보자. 일섭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야, 저한테도 손님이 찾아오네요. 잠깐만 이거 좀. 제시카한테 왔네? 고수기한테도 왔고. 옷가게 쿠폰. 오케이. 고수기. 제시카? 옷장을 됐으면 좋겠다. 제시카가 친절하게도. 아, 또 이거 이게 또 유혹하네 또. 금광을 또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 뭐 지갑에 넣고 만배를 딱 넣어야지. 선물 옷가게 쿠폰, 그죠? 그다음에 천벨 지갑에 넣고, 그다음에 만벨만 꺼내서 여기다가 만벨을 묻어둡시다. 평평평평 잘 자라라 돈나무로, 돈나무가 되라. 자, 캠핑장에 가봅시다. 오늘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와, 배나무. 여기다 체리나무 하나 심자. 우후. 어, 여기 캠핑장 여기 아니지? 아하, 아직 캠핑장 위치도 잘 모르. 아, 또 저런. 아, 또 이런 화석이 또 날 유혹하는군요. 화석은 또 캐줘야죠. 보일 때 캐줘야 됩니다, 이거. 어딜 캐니? 자, 오케이. 오, 누가 와 있을거나. 설마 잭슨 아니겠지? 어떻게 생겨낼까요? 누굴까요? 오! 왜 이렇게 귀여워. 레이첼? 너 와라. 너무 귀엽다. 일로와 레이첼. 저기요. 너 우리 집에 와. 여기 살아. 그래, 좋아. 빨간색이냐?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근데 그러자. 무슨 누구지? 아이리스. 아, 미안하다. 메이첼 때문에 아이리스를 보내야 되겠네. 아, 아이리스 잘 가. 그냥 바꿔버렸네. 아이리스 미안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겠지. 일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메이첼이라고 하는 애들 데려왔습니다. 메이첼 되게 예쁘게 생겨서 데려왔는데. 젤리야. 아, 이거 박사나 데려가지 좀. 아, 아이리스 아까운데. 이제 이미 눌러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런 애들 데려가지. 이런 일섭이. 아, 이 자식이. 아이리스 미안해. 잘 가. 벌써 짐 싸고 있네. 얘나 가지, 카를로스도. 너도 가라.
허리띠 하나 줄게. 레이첼 저기요래 저기요. 자 레시피 떨어져 있나 혹시? 레시피 안 떨어져 있나 볼까요? 뭐냐? 니몬가? 아이고, 아 놓쳤네. 아 오늘 감이 안 좋네. 소재는 두고 쭈쭈드 이런 거는 다 수납을 해버리고요. 목재가 이런 거는 소재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죠? 잡초도 수납하고. 점토도 수납하고, 이건 다 팔아버리고, 철광석은 수납하고, 그다음에 울타리는 수납하고, 돌도 수납하고, 돌도 수납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다 팔아버릴 것들만 했죠? 그죠? 오늘 여우기도 왔나 모르겠네. 일단 해안가에 떨어진 레시피가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오늘 패트릭 와 있네? 패트릭 뭐 파냐? 발레 슈즈 파네. 와 이거 뭐야? 네덜란드 나막심. 스터드 배나? 언제는 모르지만 그냥 사놓지 뭐. 파이프가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파이프? 왜? 왜? 보물찾기 게임? 몇 분 만에 찾아야 되나? 하나, 둘, 셋! 3분! 몸을 찾아야지. 여기 아니야?
어디 있는 거요? 보물이. 그나저나 섬에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 거요? 나와라, 어디 있냐? 난리네 아주 그냥. 1분밖에 안 남았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본가 보다. 어? 또 화석이네. 화석 말고 없는 게야? 20초. 여기다. 어? 없었나? 아니네. 하하, 보물 못 찾았네. 파이프 이 녀석이 날 골탈멍이려고 그냥. 아 저기 있어. 아 저거 뭐야, 저게 혹시 보물이 저건가? 화석이었으면 좋겠다. 화석이지 뭐. 보물 어디 있었던 거야 도대체? 자 내가 오늘 영입한 우리 메이첼 보시죠. 사랑스러운 아기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오케이. 선조라기를 준대. 귀여워. 귀여워. 왠지 제 인기 주민일 것 같은데? 피타야 뭐하니? 우왕. 사과. 피터야, 그 붕대고 난 입고 다니면 안 되냐? 자, 오늘은 무슨 상품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오, 메이첼이 들어가 있다. 어떠니? 메이첼 근데 유명하는가? 어, 이거 저번에 있었는데 또 왔네. 73,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있으니까 필요 없죠.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살까? 그 다음에 팔아야지. 아 이거 가만있어 봐. 화석은 감정을 해야 되네. 요 좋고 가면서 보자. 다음에
튤립, 아네모네 다 있는 거고요. 벽지, 아 벽지도 다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아 오늘 사하라 안 오나? 사하라? 벽지를 파는 사하라? 어, 전자레인지 하나 혹시 모르니까 사두자. 쭈쭈쭈 잠깐 비켜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는 책 읽고 있고 젤리는 오늘 한번 메이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메이첼을 정원 화석이 6개나 있네. 한 개가 아니군요. 야 이거 뭐야. 6개 다 그거네. 컬렉션에 있는 것들이네. 그쵸? 매입하면은 주는구만. 750마일리 주네. 어? 가만있어. 어저께 내가 해놓은 그거 어디갔지? 화석이 비싸구만. 다이너 카운터 테이블. 야 이럴수가. 두 개가 동시에 생겼네. 카운터 체어랑. 오 어디다 설치할까. 아, 그 전에 별의 섬. 별의 별 조각을 다 모아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별공원. 네. 어 여기 또 뭐가 있네. 화석이 이렇게 많나? 화석이 이렇게 많이 붙이네. 하루에 한 6개 정도, 6개, 7개 팔 수 있네. 자, 예. 옷이 뭐가 있나 한번 또 둘러보고요. 인도풍 옷이 있네. 응? 올리비아 뭐하니? 네덜란드 남학신? 파자마 원피스? 필요 없는데 그런 거. 파자마 원피스 필요 없는데. 자 보자. 오 이거 뭐야 이거. 바이킹 옷? 오 커버 셔츠 사야지. 치마. 나팔 바지. 목욕가 옷. 사리? 사리가 뭐야? 풍선 모자.
케이트의 양말이 뭐지? 좀 더 살 거야. 이거 뭐야? 이어폰과 티셔츠? 어, 이게 예쁘네. 풍선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아이고, 잠깐. 카우보이 티셔츠 사야지. 이 색이 제일 카우보이답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멋있다. 됐어.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이번 방송의 백미는 제가 메이첼을 영입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저녁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